참 하나님 하면 우리가 영이시니까 잘 안 보이죠. 예.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보이면 우리는 혹시 정신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보기를 원하는데 빌립이 하나님을 보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직접 하나님을 눈으로 좀 확인하고 싶어. 예. 그런데 우리 눈으로 보일 때 우리는 정신병자 될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새벽 2시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문을 열는데 하나님이 계시면 그때부터 이게요, 잠이 안 오고 어디를 가도 언제 나타나실지 모르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긴장하게 되고 그러면서 암으로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보시고 하나님은 영으로 계시는 거예요. 이것부터가 사랑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참 감이 안 오죠, 감이. 예, 그리고 먹고 살기 바쁘고 공부하기 바쁘면 일주일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엊그제 예배 드렸는데 오늘 또 예배 드려야 돼요. 엊그제 구역 모임 했는데 오늘 또 구역 모임. 여러분, 이게 입장 시각 차이가 얼마나 크냐 하면 바삐 일주일이 빨리 돌아오면 주일이 빨리 돌아왔다. 이거는 여러분은 조금 한번 삶을 일주일 삶을 한번 짚어봐야 돼요. 영적으로. 예, 왜냐하면 봉급을 받든지 주급을 받든지 하는 봉급쟁이들은 봉급을 한번 월급을 받고 나면 그 다음 월급 날까지 그렇게 안 돌아와요. 근데 사업을 한번 해보시면 엊그제 봉급 줬는데 오늘 봉급 날이에요. 이 똑같은 기간인데 이게 예, 이 굉장한 차이거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려 하냐면 영이신 하나님은 안 보여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또 찬양을 합니다. 고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은 그 고백을 받으시죠. 근데 나는 궁금한 것이 있어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도대체 얼마나 가까울까? 함께 있다고 말씀에는 그렇게 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함께 있다고 하는데 함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궁금한 우리의 연약함과 인간의 궁금증을 다 아시고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른 관계를 우리에게 딱 주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통해서 이것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바로 조명 딱 시켜주셨어요. 그래서 부모 입장이 돼보시면 하나님 마음을 알게 돼요. 하나님 자녀의 입장은 여러분 부모님을 바라보면서 자녀들이 부모님을 생각하면 그것이 자녀된 마음이고 부모님이 자식을 생각할 때의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조명해 볼 수 있어요. 예, 여러분 어머니 하면은 어머니 하면 찡하죠. 어머니. 우리 여자분들은 첫 애 놓으면 친정엄마 생각난다고 하대요. 그래서 운다고 그래요. 예. 남자들은 별로 안 웁니다. 예. 그런데 군대에 가서 직사에 터지고 고생하면 그때부터 엄마 생각난대요. 엄마 생각. 예.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자리 마른 자리 가라앉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셨네. 하늘 아래 그 무엇이 높다 하리요.
어머니 은혜를 생각하면 제일 길이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어머니 하면 찡합니다. 저도 군대 가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예. 정신없이 터지고 고생할 때 엄마 생각밖에 안 나고, 어머니하고 같이 있을 때에 엄마한테 애미기고 책값 띵가먹고 이런 거 막 생각나고, 그러면서 이제 반찬 투정한 거 생각나고. 예.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는데요. 고등학교 때 이제 도시락을 두 개 사가잖아요. 우리 집이 가난해가지고 1년 내내 어머니는 김치만 사줘요. 예, 김치만 싸줘요. 김치만 싸주는데 그것도 김치 어디에 사주느냐. 점심 저녁을 같이 사야 되니까 맥스웰 하우스 커피 빈병 큰 거 있잖아. 옛날에 미군 부대에서 나온 거. 이거 해갖고 꾹 눌리 담아갖고 그것도 김치국물 세지 말라고 빨간 삼양라면 봉지 덮어갖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는데 그때 삼양라면이 귀했어요. 귀해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요. 매일 갈아줘야 되거든 그 봉지는.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주니까 목요일 되면 봉지가 헤드레드레 해가지고 김치국물 그냥 세가지고 구부책만 내면 김치 냄새 나고 막. 우리 친구들하고 이제 나눠 한 서너 명이 이렇게 도시락을 먹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딱 하는 말이, 기동아, 기동이 니는 1년 내내 김치만 담나. 그 당시 우리끼리 하는 말로 굉장히 쪽팔렸어요. 그런데 어머니한테 가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머니 도시락에 계란 후라이 하나만 덮어주이소. 저는 심각하게 이야기했더니 우리 어머니, 기동아, 우리 집에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되나? 아이씨, 계란 후라이 할 형편도 안 되나? 화가 나는 거 있죠. 그 막 화를 냈어요. 근데 계란 후라이 못 해주는 어머니 마음 전혀 생각 안 하고 막 화를 냈어요. 예, 굉장히 가난했거든. 어떻게 그렇게 가난했는지. 예, 표현을 하자면 이런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 찢어지게 가난했다는 어원을 아세요? 옛날에 못 살 때 풀뿌리 캐먹고 나무 풀뿌리 껍질 캐먹고 하는 시절이 있었답니다. 지금 북한이 그렇다는데. 그러면 그걸 캐먹고 그 다음에 송진을 긁어먹었대. 송진을. 그 송진이 긁어먹어갖고 송진이 들어가면 이 딱딱하게 굳어갖고 장을 타고 내려가요. 그래 막다른 골목에 이르게 되죠. 그러면 밀어내기 한 판을 해야 돼. 밀어내기 한 판을 하면 이제 딱딱하게 고여있으니까 아이고 한 판 하면 그때부터 그 시기가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난을 표현할 때 그 당시 가난을 표현할 때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은 그 시기가 찢어지는 거예요. 뭐 솔직히 몰랐던 사람 손들어 오세요. 예, 그러니까 주일 예배를 나와야 돼요. 예, 그 어원이 그렇거든요. 어원이. 예, 그러니까 말을 알고 사용하시면 더 좋죠. 예,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러니까 이 계란 후라이 할 형편이 안 되는 거라. 예, 그때는 그 당시 계란 후라이 예, 밥 위에 덮어오면 그건 진짜 부잣집이에요. 예, 그래갖고 계란 후라이 밥 위에 덮어오면 다 뺏기니까 밥 밑에 깔아. 그거보다 더 부자는 계란말이, 예, 그냥 파 숑숑숑숑 썰어넣고 그냥 짭짜리야 해가지고 이렇게 계란말이, 아, 요거는 더 부자고. 그런데 그 반찬 투정을 했어요. 근데 군대에서 훈련받고 막 정신없이 뺑뺑이를 도는데 엄마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참 왜 생각나겠어요. 우리 어머니 끊임없이 아낌없이 다 준 사랑 아니겠어요? 그냥 어머니는 자식들한테 헌신적으로 아낌없이 다 준 사랑이야. 그러니까는 어머니 하면은 찡하지. 예. 아무리 연세 드셔도 어머니 하면 찡하지. 예. 유행가도요. 이 어머니 노래 굉장히 아버지 노래는 무슨 없는데 어머니 노래 굉장히 많아. 어머니 노래. 예. 손발이 터지도록
피땀을 흘리시며 못 잊을 이 가시게 금이 환향 바라시며 다시 못을 어머니 드디어 이 세상을 눈물로 가셨나요 그리운 어머니 제가 2006년 12월 18일 날 우리 어머니 소천하셨는데 미국에서 막내가 오도록 기다리고 꽉 참고 있다가 가방을 끌고 병원으로 바로 들어가서 엄마 기동이 왔다 했더니 눈을 탁 뜨시는 한 시간 동안 어머니 키워줘서 감사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모든 걸 이야기를 했어요. 그 어머니가 눈물을 줄 흘리시더라고. 예. 말은 못하시는데 눈물을 흘리시더라고. 자식이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눈을 돌리고, 저쪽으로 가면 저쪽으로 눈을 돌리고, 막내 보고 싶어서 참한 거라. 예, 그러면서 엄마 사랑해. 그랬어요. 엄마 사랑해 하는 것을 제가, 처음으로 한 것입니다. 어떻게 건강할 때 그런 소리를 못했을까? 왜 전화라도 그런 소리를 못했을까? 어머니 하면 찡하죠. 예. 우리는 공통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있기 때문에 그 어머니 하면 찡한 것은 어머니는 아낌없이 끝까지 그냥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어릴 때 그 사랑이든 어떤 사랑이든 간에 어머니를 생각하면 찡하죠. 그런데 이제 앞에 단어를 시자만 딱 넣어갖고 시어머니 이러면 막 가슴이 답답해지는 게 왜 그럴까? 어머니 하면 찡하는데 시어머니 하면 가슴이 답답. 결혼할 때 남편하고 결혼할 때 시어머니가 이제 생겼습니다. 결혼할 당시에 그 시어머니가 나에게 해준 사랑이 있습니까? 남편 잘 키워서 뭐 그런 거 말고 직접적으로 헌신적으로 며느리한테 해준 사랑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시어머니가 됐어요. 그 어머니가 생긴 것입니다. 받지 않고 어머니 대우를 해드리려 하니까 벌써 부담이 확 오는 게 굉장히 답답해요. 그래서 저는 뭐 이렇게도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는 하나님도 못 본다. 중요한 것은 어머니 하면 찡하는데 시어머니 왜 그러느냐. 오늘 우리는 그 차이는 확연히 드러나죠. 왜? 어릴 때부터 헌신적으로 낳아주고 길러주고 하는 어머니의 사랑은 아무것도 바라는 게 없어요. 그냥 자식들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오늘 우리 한국 부모님들은 자식에 대해서 그냥 헌신적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러 정말 예 부부가 떨어져 있으면서도 그 어느 민족 중에 그런 민족이 없어요. 그냥 자식을 위해서 공부시키면서 이렇게 해외에 나와 있는 부인들이 얼마나 많고 예 헌신적입니다. 그런데 그 헌신을 자식이 대갚을 수 있는가? 없습니다.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자식은 항상 찡한 것이죠. 하나님 하면 여러분은 찡해야 돼. 하나님 하면 벌써 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면. 그 하나님 하면 찡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하면. 근데 왜 냉랭하고 덤덤한가? 그리고 괜히 부담되고 뭐 하라 하면 부담되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 거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지 안 그러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굉장히 멀어져 있던지
하나님의 사랑이 거의 바닥나서 은혜가 고갈되어 있든지 이런 상태가 있으면 그냥 내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여기 뒤에 우리 찬양대가 있지만 찬양대 할 때 한 뭐 한 3년 전에 할 때는 굉장히 즐거워서 했는데 한 5년 하다 보면 이야 이뻐지네. 목사님은 7년마다 안식년이 있는데 우리는 안식년도 없고 그러면서 이제 애가 또 뭐 성적이 DDDD 뭐 이렇게 나. 그럼 너 국제전화거냐? 이게 DDD가 뭐냐? DD. 이래갖고 뭐 화가 나지. 그러고 뭐 또 이 남편 사업 잘 안 되지. 근데 성가대 떡 서갖고 계속 해야 된다. 이제 하기 싫은 겁니다. 그럴 때는요. 하기 싫다라는 느낌보다는 아 내가 하나님과 거의 사랑이 고갈됐구나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그거를 우리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를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은 부모님 마음, 자식이 부모님 마음을 조금만 생각하면요. 부모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이제 하나님 마음을 조금 이해하고 그대로 100% 할 사람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여러분 어떻게 다 하겠어요? 목사도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라는 마음을 조금 통해갖고 그냥 조금 공유만 하면요.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나. 제 가정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 거라. 대학 갈 형편이. 대학 갈 형편이 안 돼요. 대학 가면 부모님 죽이는 거야 그냥. 부모님이 대학 가는 데에 기동이 대학을 어떻게 보내냐 그러고 막 대화하는 과정 중에서 막 그냥 고민을 하고 제가 밖에서 듣고 이렇게 했을 때 자식된 도리로서 이제 뭐 반찬 수정하고 했지만 자식된 도리로서 이때까지 부모님께 잘해드린 거 하나도 없어. 그냥 부모님께 요구하고 그렇게 했지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님은 그래 내가 그렇게 했는데 네가 요구만 해 이렇게 한 적이 하나도 없어. 그냥 일방적으로 대해주셨어. 그런데 부모님의 마음을 조금 이해하면서 아 내가 대학 갈 형편이 안 되는구나. 실업계 고등학교를 가야 됐는데 인문계를 갔구나. 그러면 4년 동안 내가 장학금을 받아야 되는데 장학금 받을 데는 없고 나는 의사 되기로 했는데 아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 이 공부를 굉장히 오래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집이 이렇게 직시를 해가지고 제가 계획을 바꿔버렸어요. 그리고 공짜 공부할 데가 없는가 찾아보니까는 나중에 찾았는데 4년 동안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품위 유지비까지 주는 사관학교를 찾았어. 그래가지고 어머니한테 나 군인 되고 싶습니다. 니 의사 되기로 했잖아. 왜 군인 나 군인 되고 싶습니다. 속으로는 초보 되기 싫었습니다. 저는 해군 사관학교 36기인데 입학할 때 48대 1이었습니다.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험을 쳐요. 방 한 교실에서 한 명 합격한대요. 아 그냥 뭐 부모 몰래 쳤습니다. 그러고 이제 지났는데 집에 오니까는 우리 아버님이 아버지가요 이 일본 해군 출신이라 해군 사관학교 하늘의 별 따기인 줄 알고 계세요. 너 해군 사관학교 친다 이거야. 그래서 아버지 그 어떻게 해야 돼? 합격 통지서가 왔다 이거야. 그래가지고 2차 뭐 거의 뭐 체력 테스트 대표 선수 수준이죠. 예, 그냥 뭐 체력 테스트 하고 그 다음에 3차 면접 하는데 막 차 앞에 쫙 있는데 거기서 합격 불합격 바로 판정하거든요. 그 지원 동기를 물어볼 거 아니에요. 지원 동기를. 그 지원 동기 물어보면 제가 집이 찢어지게 가난해가지고 공짜 공부하려고 당장 불합격이지 당장. 그래서 제가 거짓말 하나를 준비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이제, 준비 딱 해갔는데, 딱 예상 문제 첫 번째로 나오는 거 있죠. 예. 딱 뭐, 제독들 그냥 스타들 쫙 앉아있는데, 혼자 딱 들어가는 게 혼자. 그러면, 기관은 해군 사관학교를 왜 지원했나? 딱 첫 번째 질문이 벌써 지원 동기를 묻더라고. 준비해갔잖아요. 청혼의 푸른 꿈을 안고, 통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동일의 바다를 조국의 품에 안기려고 지원해서 세 분이 벌떡 일어나더니 합격!
최종적인 학교 통지서가 오니까 참 가난한 우리 어머니 아버지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갖고 국밥 대접하고 춤을 추시는 거죠. 예, 우리 기동이 사관한테. 이 중요한 거는 이겁니다, 이거예요. 예. 아주 춤을 추시는데, 예. 저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아, 춤 추시는 줄 아는구나. 나는 그때 봤어. 생활에 찌들어가지고 그냥 막 인상 쓰고 있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그냥 그 반찬 투정하고 고등학교 때 그 얼마 전까지 반찬 투정하고 계란 후라이 해달라고 한 그 아들이 사관학교 들어가니까 그냥 어머니 아버지 막 둥시 예 그래 뭐 3대 1간지에 그때 아무것도 아닌데 뭐 사관학교 합격하면 다 신문이 나거든. 아, 사관학교 얼마나 기뻐하고 춤을 추시는지 말이야. 예. 이 춤춘 이유가 있겠죠? 예, 어려운 관문을 통과해서 48대 1에 들어갔다는 것도 그거 좋겠고, 그 다음에 지금부터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돈 안 들어간다. 이런 식이야. 얼마나 기뻤겠어요. 저는 어머니, 아버지 그때 기쁨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고, 어떤 일 있을 때마다 내가 조금 불효한다 생각하면 그 어머니, 아버지 기뻐한 거 그것 때문에 위로 삼고 그랬어요. 제 인생에 그렇게 기뻐한 어머니,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자식이 다 효도를 할 수가 없어. 못했어요. 불효자 중에 불효자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그때 막 춤추면서 기뻐하는 그 모습 보면서 제가 지금도 위로를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기쁘게 해드린단 말입니까? 우리가 기쁘게 해드리든 안 해드리든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사랑해 주셔가지고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서 절망적인 진단서 가운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인간은 죄인이고 죄의 삭슨 사망이다. 이 사망의 뜻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완전히 붙을래야 붙을 수 없는 만날래야 만날 수 없는 사이에 있고 떨어져 있고 육신의 죽음으로 인해서 영이 분리되며 분리된 영혼이 영원히 지옥으로 빠지는 것을 합해서 성경에서는 사망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사망의 진단서를 받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 땅에 예수님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의 사망진단서를 대신 받아서 그분이 죄 없는 그분이 몽땅 덮어씻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수준으로 올려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시켜주신 일방적인 사랑 오늘도 우리는 연약하고 약속한 것 지키지 않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하면서 낙심하고 시험받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잠시 떠났다가 또 잠시 왔는데도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끝까지 포옹하시고 용서하시는 그 하나님의 위대함을 체험하면서 우리가 믿음이 조금씩 조금씩 자라고 이런 과정 중에 그 엄청난 하나님의 광대한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갚는단 말입니까? 못 갚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 갚아도 좋아요. 그러나 기뻐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안 갚아도 좋아 기뻐하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봉사를 열심히 하고 막 해갖고 하나님이 이 봉사 보면 기쁘게 하겠지. 그런 것보다는 하나님이 최고 기뻐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똑같이 하나님의 수준으로 하라는 것도 아니야. 마음만 나누자는 것도 이게 조금 마음만 나누면 기뻐하는 게 있어. 오늘 본문 말씀에 7절에 보면 죄인 하나가 회개해서 돌아오면 하늘에 있는 의인 99보다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죄인이 돌아오는 것에 마음을 조금 합해서 내가 거기에 조금 뜻을 두고 하나님의 방향을 맞추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기쁘면서 춤을 추는데 스바냐 3장 17절에 보면 이 구원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이요 기뻐하면서 막 춤춘대 이렇게 춤춘. 하나님이 우리 한국적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이렇게 추겠지만은 남미 상황에서는 하나님이 막 춤추시는 거야.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보시면서 춤을 추신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춤추시게 할 수 있다고요.
여러분이 어떠한 잘못, 어떠한 것으로 뭐 열심히 해갖고, 헌금 많이 해갖고, 그것보다 죄인 하나 돌아오는데 조금 마음을 두면 하나님 그때부터 춤추신다. 그리고 이때까지 못한 거 싹 잊어버려요. 춤추신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춤을 추실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몇 가지 경험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제가 4월 마지막 주에 아르헨티나에 있었습니다. 아르헨티나에서 이제 미국 오려고 가방은 다 붙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컴퓨터 가방을 이제 카트에 싣고 양복 가방하고 두 개 싣고 이제 비행기를 타러 이제 입구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그 컴퓨터 가방은 제 사역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고 250기가짜리 하드디스크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뭐 노트북부터 시작해서 거기에 사역이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뒤에서 아르헨티나 여자가 제 허리를 쿡 치는 거예요. 턱 돌아보니까 내게 알아진데 뭐 가라데 또 어르긴데 가라데 모르겠어. 다른 사람한테 물어봐라. 그러니까 또 계속 허리를 쿡 찔러. 아, 왜 그러냐? 그 드래곤을 듣게라. 그러고 나서, 아니, 나는 모른다. 라고 딱 보는데 가방이 없어진 거예요. 그래야 가방 없어지자마자 그 여자를 딱 보는데 그 여자도 없어. 한 팀인 것입니다.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보통 공항에서요, 이태리, 특별히 이태리, 아르헨티나, 요 브라질, 뭐, 요런 데는 쿡 찌르면요, 그냥 갖고 갑니다. 그리고 옆에 와서 툭 받쳐버리고, 이러면 그냥 갖고 갑니다. 그리고 받쳐도 이것만 봐야 돼. 뒤에 찔러도요. 왜? 이렇게 해야 돼. 너 이러면 그냥 가져가버려. 순식간이야. 그 사람 많은 데서 내 가방을 보니까 없는 거 갑자기 없어진 거야. 아, 그 굉장히 당황되고 같이 따라오셨던 장로님이요. 이거 어쩌면 좋나 말이지. 예. 그리고 비행기 시간은 얼마 안 돼. 예. 그때 제가 마음을 탁 접었어요. 아이, 하나님이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라 하는가 보다. 접자. 그리고 막 다 가져가라. 가져가서 혹시 그걸 나중에 누군가가 봤을 때 안에 그리스도 향기가 난다면 예수 믿는 사람 하나 생기면 막 그거하고 바꾸자. 저는 굉장한 자료였습니다. 그게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면서 막 돈 없어진 거는 관계없어. 그 자료가 없어지니까요. 굉장히 허무하더라고. 아, 이거 10년 동안에 지금 다 그 핸드 자료가 거기 다 있는데. 라는 생각이 딱 들면서요. 그러면서요. 아, 하나님 뜻이 있겠죠. 이러고 그냥 포기를 해버렸습니다. 아, 근데 찾고 싶었어. 너무 귀하니까. 겉으로는 제가 포기하는 말을 했지만 속에 남아있는 거는 찾고 싶었어. 장모님에게는 또 목사니까. 아이고 장모님 어떡합니까 이거. 아이고 장모님. 아이고 이거 큰일 났네. 아이고 이렇게 할 수 없잖아. 태연한 척 하는 거지. 이렇게 장모님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근데 속으로는 이러게 저 속으로는 아이고 장모님 이거 찾고 싶은데. 장모님이 걱정하시니까. 장모님 괜찮습니다. 예, 뭐 하나님 뜻이 있겠죠, 막. 예, 길이 아르헨티나를 기억시키려고. 또 이렇게 좋은 경험 주시네요. 서울은 아이고 좋은 경험이고 뭐고 하네. 그런데 5분 딱 뒤에 경찰이 딱 오더니 가방 잃어버렸습니까? 딱 그래. 예, 잡았습니다. 에? CCTV로 딱 가져가는 걸 찍힌 거예요. 그래, 그 CCTV 계속 추적하면서, 공항 경찰이 워키토끼로 딱딱 해갖고요, 딱 했는데, 그 몇 사람을 일망타진 애가 잡아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이요, 3년 만에 처음 실적 올린 거예요. 일단 잃어버리면 끝이야. 못 잡는데, 원체 수법이 좋아갖고, 못 잡는데, 공항 경찰이 그걸로 골치 썩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몇 사람을 일망타진해버렸어. 그러고 공항경찰이 3년 만에 지금 처음으로 한 건 낸 거예요.
경찰에서요, 이 축제 분위기야, 축제 분위기. 예. 그래갖고 경찰이 와갖고 조서를 꾸미는데 다 제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냐고. 예수 믿냐고 물어보니까 예수 뭐 캐톨릭도 많고, 근데 거기에 그 과장급 있는 사람이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패스트다 그러니까, 아, 니가 파스터니까? 니가 패스트니까, 이제, 이 하나님이 요 도둑놈을 일망타진해갖고 잡게 했다. 그래갖고, 이야, 어디 목사님 거를 가져가냐. 이래가지고 그냥, 손 딱 가방이, 내 가방이 또 와있어요. 오, 신기합디다, 그거. 어느 순간 없어진 가방이 또 와있어. 안에 보니까는 그대로야. 입질 하다가 묵어보지도 못하고 잡힌 거야. 그 안에서요, 막 그냥 기뻐했어요. 예. 얼마나, 그 장로님도 같이 마중 나온 사람도, 이야, 정말,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면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거 가진 거 잃어버려도 가슴이 덜컹하면서 찾으려고 하는데. 귀걸이를, 비행기에서 어떤 여자가 귀걸이를 하나를 탁 잃어버려갖고, 비행기가 쫙 뜨는데 고개 또르르 굴러갖고 뒤로 갔나 봐. 비행기 시간에 내내. 그 사람은 앉아있지도 못하고 두 시간 동안 내내. 그러니까 손님이 일어나갖고, 이씨. 그게 뭐 잃어버리나? 귀걸이다. 귀걸이 몇십만 원짜리, 몇백 불짜리 그거 뭐 찾겠어요? 이 굉장히, 그 한쪽을 딱 보니까 알이 크더라고, 알이. 예, 네, 이게 진짠가 봐. 오, 근데 나중에 못 찾았어. 다 내리고 나서 이 여성분하고 같이 찾고 있는 거를 보고 나왔는데 왜 찾을까요? 굉장히 중요하니까. 값어치 있으니까 찾는 거 아니에요? 저는 3살 때 우리 아이 3살 때 아이를 잃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자기 아이 어릴 때 10분이라도 조금이라도 잃어버린 기억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게 많이 손 들어보시라니까. 예. 그런데 그때 여러분 가슴 철컹하죠. 3살짜리 아이 첫애인데 잃어버렸어.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5시간, 이거요 장난 아닌 거 있죠. 10분이 아니야, 1시간이야, 2시간이 아니야, 3시간이 아니야, 4시간이 아니야. 계속 시간은 흐르면 흐를수록 우리는 온 동네 다 다니고 혼비백산됐어요. 그러면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이 왔어요. 너무 자꾸 시간이 길어지니까 전국 고아원 다 뒤진다. 그 다음에 내일 내가 출근하는 거 있을 수 없다. 회사에 휴직계 내고 아이 찾는다. 전단지 국가에서 해줍니까? 내 개인 돈으로 다 전단지하고 뿌려야 되지. 그런 계획 세우고 이제 경찰서는 다 연락했고 방송국 다 연락했고 우리 부부는 전화기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본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예. 제 아내가 아이 찾아가지고 한 바퀴 돌고 왔는데 또 보니까 막 머리가 산발이 돼갖고, 그리고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왔고, 근데 보니까 신발 한 짝 없고. 제 아내가요, 예, 제 아내가 평소에 예뻐요. 기분 나쁩니까? 제 눈에 안경이기 때문에. 그런데 제 아내가 또 밖에서 외출하려면 이 화장 굉장히 이렇게 잘 하거든요. 예. 그 화장하는 거 보면 굉장히 신경을 써. 특히 이 마스카라. 이 눈썹 짙게 올리는 거 있잖아요. 요거 할 때 요거 얼마나 예민합니까요? 이렇게 지금은 또 뭐 찍는 기계가 있어가지고 짝짝짝짝짝짝. 이렇게 굉장히 예민하죠. 요게 드르르 떨리니까. 그렇게 굉장히 예민하니까 신경을 굉장히 곤두서니까요. 한쪽에 신경 너무 많이 있으면 입이 벌어지거든. 입 벌리대. 예, 이거 하는데도 신경 굉장히 쓰고, 예, 그리고 귀걸이, 옷, 뭐, 신발 다 색깔 맞추고, 이렇게 외출하는 여자입니다. 그런데, 애 잃어버리니까, 그런 게 어딨어. 그냥, 아이샤도 시커멓게 내려와갖고, 막, 어떻게. 밤 12시가 됐는데요. 띵동 하는 거예요. 우리 부부는요, 잠도 못 자고, 확 피어나고, 문 딱 열었더니, 저희 회사 사람이 우리 애를 데리고 온 거야.
찾았어요. 근데 나는 그분을 모르겠어.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 와, 그냥, 예. 그리고 나중에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을 몰라. 근데 그분은 나를 알아. 어떻게 데리고 왔습니까? 퇴근해가지고 차를 타고 오는데, 우리 집하고 20분 거리야. 차를 타고 오는데, 밤늦게 그 버스 정류장에 애가 울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 차 안에서 울고 있는 애를 딱 보니까 바로 김기동 씨가 생각이 나더래. 이게 붕어빵이야, 붕어빵. 그래, 혹시나 해가지고. 데리고, 아니면 또 다시 경찰서 데려다 줄, 망정. 그럼 데리고 왔는데, 맞았어요. 아이고, 애가 엄마를 보더니 빼짝 말라갖고, 그때부터 울기 시작하는데, 제 아내는 애를 데리고 와갖고, 목욕탕에서 씻기는데, 30초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는 것 같아. 와, 애가, 이 소중한 아이를 잃었다가 찾는 기쁨이라는 말로 이거는 어디에 비할 데도 없어요. 그 뒤부터요.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8명이 쫙 나더라. 옛날에는요. 부모를 욕했어. 부모 입장 절대 대보지도 않았어. 부모를 욕했어. 6.25 사변도 아니고 어떻게 78년도 80년도에 서울역 광장에서 애를 잃어버리냐 말이야. 어떤 사람은 백화점에서 잃어 옷 입고 폼제다가 애 잃어버려갖고 그 부모를 욕했습니다. 부모를. 그리고 아이도 거들떠보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건이 있은 뒤로 스포츠 신문에 미아를 찾습니다 하니까요. 벌써 부모 마음이 다그닥 아이고 재산 다 털었겠구나. 이 아빠 직업 다 그만뒀겠구나. 전국 고아원 다 뒤집겠구나. 7년 동안 광고 낸다면 이 광고비가 얼마냐. 부모 마음에, 부모 마음으로 딱 가보니까 아이를 찾고 싶은 거예요, 나도. 아이를 한번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 뒤로 예수 믿었어요. 예수 믿고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는 영이신 하나님의 마음이 아이 잃어버린 부모님의 마음과 똑같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이라는 것은 예수 안 믿는 자를 말해요. 그 예수 안 믿는 자가 예수 믿게 되는 가운데 돌아오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거기에 인발벌을 한다면 하나님은 춤을 추고 있다는 사실을 성경을 보면서 알게 됐어요. 나는 약속한 거 잘 못하고 송구 영신예배 때 약속해갖고 손들고 약속했지만 잘 못 지켰고 담배 끊는다고 몇 번 했지만 못 지켰고 새벽기도 나오겠다고 했는데 한 달밖에 못 지켰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요 관계없어. 그거 다 그것까지 그거 용서 못해줄 하나님 같으면 자기 자식을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생명을 내어줬겠습니까? 우리를 정말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시니가 오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데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고 여러분 부모님이 조금 못한다고 그것 갖고 자식 인연을 끊겠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다 포함합니다. 예, 가슴은 답답하지만 포함합니다. 그런데 부모 마음을 조금 알고 이 부모 마음에 맞는 행동을 딱 하면 그때부터 다 잊어버려. 다 잊어버려. 저는요 우리가 연약한 걸 알아요. 저도 연약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을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이 연약한 존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춤추시게 하실 수 있다니까. 누가복음 15장은 온통 그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비유 3개가 나와요. 99마리를 낳아 우리에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를 찾으러 가는 그 목자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은 늑대에 물릴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벌벌 떨고 있는 그것만 생각하면 목자는 잠이 안 와요. 그래서 99마리 놔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악한 영에 마음껏 놀아나고 유혹과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정말 안타깝게 바라보시는 그 상황들을 그냥 거기에서 막 그냥 벌어지고 있어요.
또 두 번째는 열 드라크마를 가진 여자가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그 드라크마라는 그 당시에 양 한 마리 값인데 그 열 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 잃어버린 거 그거 뭐 하겠어요. 그런데 그게 한 드라크마가 굉장히 큰 거니까 등잔불 켜고 방 설고 온 데 뒤지는 모습을 하나님의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고 누가복음 말미에 세 번째는 아버지 재산을 내놔라 해서 그거를 받아서 다른 나라에 가서 온통 탕진하고 거지 신세로 헤매고 있는 이 아들이 돌아왔어. 무슨 염치로 돌아왔는지 돌아왔어요. 그러고 나서 아버지가 뭐 받아주겠나 싶은 생각이 들면서 오늘 우리는 자식된 생각은 부모님 생각을 따라가지도 못해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듯이 부모님이 그 아버지가 아들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재산 탕진하고 못된 짓 다 하고 하는데도 아들이 살아서 돌아오기만 기다리고 있는 거야. 드디어 돌아오니까요. 그냥 입을 맞추고 그래 왔구나. 오늘 여기에 혹시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래 왔구나. 난 너 기다렸다. 그래 기다렸다. 이때까지 너 고생했지. 기다렸다. 돌아와라. 하나님은 그런 마음으로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를 그렇게 찾으려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비유하고 있을까요? 오늘 우리 영혼은 저 불신자라 해도 그 영혼은 굉장히 소중하고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그러나 죄로 인해서 저렇게 떨어져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죄에 인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담으로 쌓여있는 이 관계를 예수님이 무너뜨렸는데 그것도 모르고 지금 아직까지도 저 밖에서 있어. 돌아올 수 있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 예수님이 그 길을 열어주셨어.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길을 완전히 열어놓고 있는데 그것을 모르고 있고 길을 닫고 있다고요. 그런 안타까운 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하는데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먼저 예수 믿는 우리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통해서 데리고 오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데리고 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쁨을 하나님이 춤추고 있는 이 기쁨을 같이 누릴 수 없으니까 같이 누리자 이거예요. 내가 얼마나 기뻐하는지 너도 한번 해봐라 이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네가 기쁜지 말이에요. 그러면서 저 영혼이 지금 예수 믿지 않지만 얼마나 중요한 영혼인데 얼마나 소중한 영혼인데 제가 17년 전에 예수 안 믿었거든요. 예수 안 믿었어요. 예수 옛자도 몰랐고 예수쟁이 그냥 치를 떨었습니다. 예수 안 믿었어요. 17년 후에 목사 만들어갖고 이렇게 세워주신 광대한 하나님, 원대한 하나님. 예, 한번 보세요. 17년 전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이런 계획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중하죠. 예, 굉장히 소중하다. 하나님은 저를 찾기 위해서 반지하 13평에 곰팡이 냄새나는 그 13평 지하 셋방에 살고 있을 때 1층에 주인집 아줌마가 굉장히 내성적인 아줌마야. 저만 보면 굉장히 말도 안 하고 그냥 막 이렇게 내성적인 아줌마야. 그런데 그 주인집 아줌마가 제 아내를 전도했어요. 제 아내가 저를 전도했어. 주인집 아줌마 측면에서는 내가 전도한 이 한 사람을 걸러 그 다음 사람이 온 세계를 다닐 전도자가 나오기를 꿈에도 생각했겠나. 하나님은 소중한 존재 저거 사용해서 많은 영혼 돌아오게 해야 되겠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다 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을 한 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잘못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오늘 이까지 인도하셨고 그렇다면 부모 자식 간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와의 관계를 조명해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할 때 기뻐하신다는 것을 여러분은 같이 좀 깨닫고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천분의 일이라도 나누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나만을 위한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서바이벌 하려고 하는 신앙에서 벗어나십시오. 이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그 마음을 나누는 것에 조금이라도 인발로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족하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향해서 춤을 추신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어요. 오늘 성경 잘 모르고 나는 초신자라 해도 주님의 기쁨이 될 수가 있어요. 한 영혼이 돌아오는데 조금이라도 내가 방향만 내 삶을 맞춘다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마음을 공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한 간절한 마음은 곧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품는 것은 한 영혼을 살리는 위대한 시작입니다. 이제 우리는 나만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웃을 살리는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뻐시게 하는 일이고 하나님을 춤을 추시게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이 마음을 품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돌아보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는가? 주님의 기쁨이 되기 이전에 나 자신이 먼저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격적인 만남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나의 삶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주로 입술을 통해서 고백하며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 자신이 인격적으로 오늘 하나님과의 만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인격적으로 나 꼭 하나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내 마음속에 내 입술을 고백하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내 삶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오늘 인격적인 만남이 꼭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라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오른손 조용히 들어주십시오. 자신 있게 듭시다. 높이 들어주세요. 오른손 드신 분은 그 자리에서 한번 일어납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믿음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정코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첫 단추를 잘 채워야 합니다. 그것은 인격적인 만남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재헌신으로 일어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재헌신의 각오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제 기도를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생명을 바치시고 3일 만에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 이제 이것을 믿음으로 나의 죄가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인생의 주인으로 내 죄를 해결해 주신 구원주로 영접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으로 오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다스려 주시고 주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십시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새롭게 결단하고 또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재헌신하고 하나님께 강한 믿음으로 일어서서 우리 주님을 다시 한번 고백했습니다. 어려울 때마다 연약할 때마다 오늘 이 시간을 기억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된 도리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가를 잘 알고 우리가 어떤 삶을 살더라도 한 영혼 돌아오는 것에 초점 맞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